애기 똥풀 염색이에 그림을 그려요. 염색한 자리라서 물감이 잘 안 들어가네요. 그래서 오븐을 몇 번 올려요. 작은 유화 꽃이나 달맞이꽃 이런 건 이렇게 다섯 개가 동그랗게 점만 찍으면 돼요. 한지가 그렇듯이 전도 먹어버려요. 전이 물감을 그렇다고 두껍게 올리면 안 이쁘니까 연하게 또 찍고 또 찍어요. 인내력이 필요해요. 물로 섞어서 번짐이 있게 너무 작게 잡으면 너무 많이 그려야 되니까 힘드네요. 좀 크게 잡을게요. 크게 잡아봤자 콩알만하네요. 작은 꽃을 좋아해서 번짐 생각해서 점을 이렇게 다섯 개 띄우세요. 하나 둘 옆으로 보는 꽃 정말 목이 아파요. 흰색 호분을 놓고 싶은 곳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또 그 위에 다시 찍으면 이렇게 번짐이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사이를 좀 두세요. 목 염색이나 감염 이외에도 물감이 잘 안 올라가요. 그래서 그림 그려서 염색하기도 해요. 근데 작품은 여기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. 이 방법, 저 방법 다 해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. 또 넣고 싶은 곳에 하나, 둘, 넷, 다섯. 이렇게 해서 늦어서 동영상을 다 못 찍겠네요. 이게 한 10번 이상 올린 건데 또 마르면 안 이뻐서 다시 위에다가 하얀 걸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올렸어요. 마음에 들 때까지 분위기 나올 때까지 올리는 작업이에요. 나는 요렇게 아주 가느다란 소국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십몇 년 전에 어깨에 하얘 단지가 썼는데 이 국화를 보고 완전 반했어요. 그래서 이 국화만 10년을 그렸는데 그릴 때마다 항상 새로워요. 아직 그 느낌 절반도 못 잡았어요. 그래서 실증 나지 않아요. 될 때까지 해볼게요. 안녕.